모낭 복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나오는 거냐, 그래서 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되는 거냐, 헛된 희망만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명한테 이렇게 모낭을 채취하게 되면 10만 명 정도 이제 환자들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에피바이오텍이라는 기업에 성종혁 교수님이자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 복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저희도 항상 관심이, 탈모 치료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모낭을 이렇게 복제하기보다는 모낭을 이루는 이제 핵심 세포가 있습니다. 모유두 세포를 주로 복제를 하는데요.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발모의 이제 가장 중요한, 보시면 이런 녹색 부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약해지거나 작아지면 이제 모발이 약해지고 빠지고 미니어처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탈모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는 이 더말 파필라셀 모유두 세포를 분리를 해서 대량 복제를 해서 다시 이제 환자한테 이식을 해주게 되면 이 세포들이 재생을 일으키고 새로 모낭도 만들어주고 머리카락을 좀 굵게 해줘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런 의약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피에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복제한 세포를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다시 모낭을 찾아가게 되고 모낭에 이제 자기 원래 있던 모유두 근처에서 얘들이 생착을 하고 모낭이 이제 모발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낭 복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나 뭐 얘기를 하면 그 뭐 언제 나오는 거냐, 그래서 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되는 거냐, 뭐 또 헛된 희망만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뭐 아직 연구 중이신 거라 구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예상하신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그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이제 인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올해 한 6명 정도 저희가 인체 시험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이제 밀리 사이즈를 늘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 마무리되면 뭐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이제 저희가 좋은 이제 효과랑 독성 없는 걸 이제 사람한테 인체 시험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을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랑 좀 유사한 세포를 이제 일본의 시세이도에서 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임상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뭐 특별하게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부작용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세포니까 그렇겠죠? 네. 남의 물질이면 이제 알레르기라든가 뭐 거부반응이라든가 염증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세포를 사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는 자기 세포입니다. 정수리 뒷부분에서 서너 개 이제 모낭을 채취한 다음에 이걸 복제를 해서 다시 뭐 한 달 정도 뒤에 병원에 오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물론 효과라든지 부작용 면에서는 자기 거 모유두 세포를 하는 게 좋은데, 환자들이 이제 좀 불편함도 좀 있습니다. 병원에 또 여러 번 와야 되고 배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고, 정부 국가 과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동종 세포 이식인데, 모낭을 뭐 30개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채취하고 거기에서 모낭 구성하는 세포를 아주 많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세포 뱅킹을 해서 뱅크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세포를 이제 저희 GMP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얼려 놓고 있다가 그 환자가 오면 저희가 딜리버를 해주고, 바로 환자는 자기 샘플 채취 없이 바로 이렇게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혈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도 피가 모자라면 혈액원에 연락해서 피를 받아서 주입을 하는데, 이것도 탈모인 분들이 얘기를 하면 미리 준비해놨다가 배달이 와서 얼려있던 그 모낭 세포가, 그 모유두 세포가 와서 그거를 이제 주입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한테 이렇게 문항을 채취하게 되면 10만 명 정도 이제 환자들 사용할 수 있는 10만 바이얼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 명한테 하면 10만 명이요? 네네.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럼 5천만 명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탈모인이 없어지는 날이 네. 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제 환자들은 저희가 볼 때는 여성 환자들, 그 다음에 여성 환자들은 이제 만족스러운 이제 탈모 치료제가 좀 적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여성 환자들 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층도 저희보다 좀 빨리 한 일본에서 네. 좀 보면 40, 50대 이상의 환자들한테 조금 더 효과가 좀 임상에서 좀 좋은 네.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 자체가 미성년자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 뭐 나오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그래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기 거 하는 거는 좀 비용이 좀 비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종 대량 배양하는 공정을 하고 저희가 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상 단가를 네. 많이 해봤는데 이래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단가는 뭐 100만 원보다 더 적 그 정도 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네네. 저렴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동종 세포 치료제가 네.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그쪽으로 좀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아까 자기 거를 자기가 맞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와서 주사만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와서 뽑고 배양하고 다시 받았으니까 완전히 정말 나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요리를 셰프가 해주는 건데 제품은 나와 있는 거를 이거는 하는 거니까 두 번째가 동종 이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이제 연구 중이신 항체 치료제 EPI-005 네. 예, 안드로겐성 탈모, 그냥 우리가 네. 말하는 남성 탈모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네. 기사가 있다던데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EPI-005가 뭔지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체 치료제고요. 염증 단백질들이 모낭을 작게 만들고 안드로겐 리셉터를 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직접적인 호르몬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염증 면역 단백질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이제 다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재생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개념의 이제 항체 치료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들을 이제 못 오게 해주는 거죠. 근처로 모낭 근처로 못 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원형 탈모 그다음에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 둘 다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개발 중이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RIPK1이라는 이제 그 유전자를 이제 이니비션 해주는 네. 케미칼이 있는데 그거는 샴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센스 이런 타입으로 좀 화장품 타입으로 좀 개발해서 매출도 늘리고 네네. 그다음에 환자들의 좀 선택권도 좀 많이 늘려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나요? 저희 목표를 올해 안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다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상용화되는 건 올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낭 복제는 한 4, 5년 뒤. 네. 혹시 대표님 마무리하시면서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바쁘신데 네. 에너지가 넘치신 것 같고 아닙니다. 교수님만 항상, 하겠습니까. 항상 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정적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 이제 또 탈모 치료제도 많이 개발되고 환자들도 빨리빨리 낫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같이 또 탈모 치료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실험이나 임상 같은 게 있으면 저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항상 찾아주십시오. 항상 저희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탈모 신약 기업인 에피바이오텍 항체 치료 그리고 모낭 복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일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